Hola, 안녕하세요. 미라술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볼 알파벳은 단한 가지예요. 그 녀석 이름 R입니다. 스페인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막 로, 라, 루 하면서 굴러가는 리을 발음인데 오늘 그 녀석 볼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근데 미리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저이 소리가 안 돼요. 너무 우울해요. 전 망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르르 발음을 연습하다 보면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두 번째, 죽어도 안 되는 분들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언어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모든 언어든요, 앞뒤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된다고 뭐 정말 중대한 어떤 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랑 다시 한번 차근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L의 발음에 대해서 예문을 들어드리기 전에 잠깐 설명 하나 드리자면 이 L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편의상 한 녀석을 약한 에레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또 다른 녀석을 강한 에레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약한 에레는요, 굴러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리을리을 발음이 날 거예요. 자, 예문 봐야겠죠? 첫 번째 예문, 세로. 한번 더, 세로. 한번 더, 세로. 자, 숫자 0이에요. 영어의 제로처럼. 자, 세로. 아니고 어떻게? 세로. 자, 어떤 경우에 안 굴리냐면요. 이렇게 단어 중간에 혼자 있을 때예요. 봐봐요. 지금 모음과 모음 사이에 이렇게 껴있죠? 모음과 모음 사이가 아니더라도 보통 이렇게 그냥 리을 리을 소리가 납니다. 세로. 자, 두 번째 경우에요. 두 번째. 단어의 맨 끝에 올 때도요. 되게 약한 소리를 가져요. 자, 이거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Hab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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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blar, hablar. 자, 어때요, 여러분? Hablar 아니죠? Hablar. 이렇게 말하다라는 동사의 원형이에요. Hablar 이렇게 약하게.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굴리는 발음인데 굴리는 발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 맨 앞에 위치할 때. 자, 맛있다, 풍부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있냐면 rico. 한번 더, 리코, 리코라고 하시면 돼요. 맛있다, 리코, 오케이? 자, 두 번째 단어 중간에 와요. 근데 얘가 혼자가 아니라 두 개예요. 아까 제로, 영, 세로라고 읽었잖아요. 얘 어떻게 읽냐면요, 페로. 한번 더, 페로, 페로, 페로 하시면 돼요. 강아지 계란 뜻이에요. 빼로, 오케이? 자, 세 번째 문장 중간에 오고요. 혼자 있네요. 아까 전에 우리 약한 에레 할때안 굴린다고 배웠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안 굴려도 되는데, 자, 예외적인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레 앞에요. 에네, 엘레, 에세와 같은 자음들로 막혀 있을 때예요. 지금 요거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손리사. 한번 더. 손리사, 손리사, 미소라는 뜻이에요. 손리사, 이런 식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자,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왜냐면 제가 다섯 가지 예문을 들어드리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 겸 떠올려 볼게요. 먼저 그냥 라로루레 이렇게 발음이 날 때, 단어 중간에 혼자 있을 때, 세로, 그쵸? 맨 끝에 혼자 있을 때, 아블랄, 약하게 소리 나는 거. 반면 강하게 라로루 이렇게 날때 언제라고요? 단어 앞자리에 올 때, 리코 맛있어요. 단어 중간에 오되 두 개가 올 때, 빼로. 단어 중간에 혼자인데 앞에 에네, 엘레, 에세로 막혀 있을 때, 손리사 이런 식으로. 자,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쭉 제가 훑어봐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너무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스페인어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연습할 때 보통 뭐 따르릉, 따르릉, 우리 전화벨 울리는 소리, 따르릉,
따르르르르. 그죠? 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다가 이게 좀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때 소리를 넣어서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따르릉 따르릉 하다가 따르리꼬 르리꼬 이런 식으로 아셨나요? 여러분 알파벳에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 아시죠? 자 아직 끝내지 말고 좀더 우리 버텨 봅시다. 다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Nos vemos. Ciao, ciao.